경력 제로 머글들에게 당신의 아이들을 영업하세요. 렛츠 영업타임! 잠깐 네. 바로 이렇게 하자. 하나 둘 셋. 오! 와우! It's a two persons. 아주 바글바글 해줬습니다. 뭐 들으러 나오셨죠? 아 이분 어디서 뵀던 분 아닌가요? NYC 엑스맘님이셨고요. 네. 맞아요. 뭐 들으러 나오셨나요? 저희는 프로듀스 101이 끝나고 엑스맘이라며. 저번에 그 덕배도 그렇고 다들 몇 개씩 갖고 있어. 마음에 이제 방이 여러 개라서 101 데뷔를 해가지고 101. 이제 거기서 저는 4위를 한 기재원이랑 저는 9위를 한 황민현을 영업하러 왔습니다. 아~ 일단 재환, 민현, 101 축하드립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그냥 해 하세요. 네, 저는 이재은입니다. 와. 저는 김나영입니다. 자 이제 재환맘, 민현맘, 폴더 나영, 재은 해서 엄청나게 저 폴더를 열면 많은 영상들이 있겠지? 아닙니다. 이번에는 저희 둘 다 베스트5로 추려가지고 아 진짜? 진짜 커도 잘랐어요. 너무, 아 진짜? 네. 진짜? 아니 그때 너무 엑소 편할 때 다들 보면서 좀 사실 좀 지쳤어. 네 지치고 이래가지고 어렵고 진짜 막 세계관 나오고 이러니까 근데 재밌었어요. 아 언니 그 좋아했어 좀 높아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엑소의 쌍 누구부터 그러면? 저는 긴장한 떨고 있어요. 너무 떨고 있거든요. 나영이에게 넘기겠습니다. 아, 저 먼저. 확실히 베테랑 느낌이 나세요. 역시 촬영 한번 해봤다고 알죠. 좋았다고. 자, 일단 다섯 개로 가고 일단 여섯 개예요. 아니 하나 짤이에요. 일단 소개를 하면은. 김재환이 개인 연습생이었어요. 시작이 원래 27이었다가 네. 4위로 최종 데뷔를 했는데 오. 생방송 때 제일 높은 등수를 기록했어요. 얼마나 좋을까. 호가텔 2에서 고등학생 때 세미 파이널까지 진출을 했었어요. 2015년에 보이그룹 셜록으로 데뷔를 하려고 하다가 이게 무산이 됐어요. 데뷔가 엎어지고 다시 연습생 신분으로 돌아가서 나중에 회사에서 방출을 당하고 4일 후에 나간 게 신의 목소리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설날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했던 신의 목소리라고 우승을 했어요. 오. 노래하는 것부터 네, 그래서 보여주세요. 그거를 제가 오, 노래 잘하네요. 몇 살이에요? 96, 22살이에요. 오. 아, 노래 진짜 잘하네. 와, 김용철이 잘하고 진짜 박수 한번 갑시다. 근데 노래 진짜 잘하는데 네. 얼굴을 봤을 때는 사실 막 완전 잘생겼다 이런 그런 거 아니고 제가 토론 동아리를 하거든요. 토론 대회 같은 데 가면 많이 뵐 수 있는 네? 그런 얼굴이 많아요? 이 얼굴은 토론 동아리 들어갔어. 그러니까 어딥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맞아, 맞아, 모범생 스타일이네. 그런 느낌인데 근데 학교 날 때 인기가 진짜 많았대요. 이렇게 축구 잘하고 노래 진짜? 잘하고 이러니까 이야, 그러니까 그럼 난리 났죠. 약간 첫사랑 이미지? 마음속에 약간 품고 있는 재환 오빠 처음에 원래 프로듀스 101을 시작부터 안 봤거든요. 근데 네. 제가 이 친구가 계속 보라고 영업을 원조 했어요. 원조. 영업에 사실 말을 많이 하지만 이분이 원조다. 네 그렇습니다. 1화부터 쭉 보셨던 네. 분인데 제가 4화 때 집에서 혼자 몰아봤어요. 근데 몰아보기도 되게 어려운데 2시간씩 네 8시간이죠. 다 좋긴 한데 마음이 확 가는 이렇게 뭔가 연습생이 없다 해야 되나? 그랬는데 이 쏘리쏘리라는 무대를 보고 여기서 이제 김재환을 알게 아, 근데 이제 영상 준비한 거 보니까 이 스토리를 담았어 이제 스토리 그렇습니다. 영상에 아, 스토리가 그러니까. 있어 이제 영상 이거 보고 아 뭐 볼까요가 아니라 이제 이거 얘기하고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거를 보게 됐어요 이러면서 머글부에 최적화된 게스트 와 박수 아! 김재환이 원래 전설의 1분 53초라고 쏘리쏘리랑 소나기랑 네버 세 무대를 했는데 여기가 다 1분 53초 부분이 다 킬링 파트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반했던 부분이 다 그, 김재환의 킬링 네, 파트? 네 킬링 파트. 섹시하네. 좀 난리 났네 지금. 오, 아. 네, 짧게. 아 왜 빠졌는지 알 것 같아. 그쵸, 다시 한번 볼까요? 짧으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야 이거 막 와, 노래도 잘하고. 오! 오,
근데 진짜 빠질만하지 않아? 맞죠 맞죠. 엑소 중에서도 약간 디오 같은 느낌으로 약간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었을 때 조금 모범생 이미지면서도 노래도 잘하고 심장 폭격 당할만 그러니까, 하네요. 이거 막 돌려봤어요 계속. 지금 내가 봐도 이게 와 되게 괜찮다. 되게 매력적이다. 아까 다른데? 아 그러니까 아정신사려. 야이씨 조금 안돼. 아니 근데 이건 좀 심했다. 이건 조금 진짜 근데 이건 좀 나도 괜찮았어. 그치. 아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말하자면 이분이 이제 민현이를 상민현을 홍보하러 왔잖아요. 이 조를 구성할 때 뽑힌 사람이 나와서 자기들이 자기도 고르는 구성한 거거든요. 민현 씨가 아 진짜? 그럼 둘이 같은 팀이에요 여기서? 네. 그럼 둘이 한번 껴안아. 경연을 네 번인가 했는데 그 네 번 동안 그 민현이랑 재환이가 계속 같은 팀이었어요. 그럼 둘 다 엄청 같이 데뷔해서 좋겠다. 네. 같이, 민현이한테 같이 데뷔하고 싶은 사람 누구 있어요? 라고 물었는데 김재환 연습생이랑 같이. 아, 둘이서 얼마나 또 지금 반응이 왔는데 그 다음이 이제 포지션 평가? IOI의 소나기. 아, 노래 되게 좋잖아. 우리 우지가 작곡한. 네, 맞아요, 맞아요. 세븐틴의 우지 그래. 씨가. 우지는 친구. 네. 자, 먹을 부가 더 빨리 없어지겠어요. 이렇게 빨리 배워가다니 우리가. 보면은 여기도 이제 미친 모먼트 1분 53초. 오, 잘한다 진짜. 오, 오. 나 소름 돋았어. 나도. 나 봐봐. 아 근데 아 노래 잘하네. 와. 여기서 메인 보컬이었어요. 아. 쏘리쏘리도 메인 보컬을 하고. 그 보컬 포지션 중에서도 메인 네, 보컬. 메인 보컬. 아. 노래하는 사람들끼리 모아놓은 거에서 센터? 네, 그렇죠. 그 다음 이제 네버. 이거는 이거기도 이제 메인 보컬이었고 아까 재환이가 춤을 많이 못 춘다고 네. 했잖아요. 근데 보면은 춤도 잘 추고 끼도 많이 부르. 아이돌 다 됐다. 저기 민현이. 거세 또 민현이. 오, 야, 근데 끼가 있는데요? 네, 있어요, 네. 있어요. 아, 이 노래 하기 딱 좋은 목소리인 것 같아. 이제 나옵니다, 이제 하이라이트. 야, 소리 지르는 사람 너지? 황민현, 황민현. 아. 끼가 없는 사람이 아닌데요? 네, 네. 철철 넘쳐요. 마냥 순둥이가 아니다. 별명이 순얼방음이에요. 어? 순얼방뱅이, 음란마귀. 순진한 얼굴, 방탕한 음색. 뭐 비슷한데? 방탕한 음색? 네, 방탕한 음색. 그리고 여기 막 고음도 뛰어다니면서 막 질러요. 그걸 아까 뛰면서 하더라고요. 그 이제 이 제가 아까 짤 준비했다 했잖아요. 그게 이제 약간 딱 저는 이게 진짜 제일 최짤이거든요. 네. 이게 뭔가 딱 일상에서 무대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 딱 아, 왜 자꾸 무서워? 아유, 왜 못했어? 뭐야? 어? 어? 이게 합친 거예요. 순이 발표식에서 이렇게 입장을 이렇게 네버 추면서 들어왔는데 무대 거랑 이렇게 합친 거예요. 이게 팬들이 야 이거 기가 막히네 이거? 하는 이거는 이건 팬들이 레전드인데? 옆에다가 네. 아 그래 여기 인사할 때는 입이 오 이렇게 돼서 네. 장난기가 여기다 막 장난기가 덕지덕지 있네. 우는 것도 진짜 귀여워요. 약간 물만두처럼 울어가지고 입술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사람들 자기가 울 때 그렇게 우는 거 알아서 울리려고 계속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 뭔가요? 마지막은 이게 무슨 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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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줄. 힐링 네. 받고 싶으세요? 그럼 메모 재환의 소나기를 들으세요. 점점점. 나는 왜 대 SBS의 미친 프로그램 신의 목소리를 보지 않았는가? 야, 너무 오타쿠 같은데 너? 야, 오타쿠라니. 재환이의 자기 부정 키키키키키키키키키가 17개 정도 붙어 있는 거 볼게요. 아 이때는 그러니까 춤이 뭐 이렇게 깔끔하진 않은데 그새 확 발전했네. 그래서 한 번 더 보자. 넵 네. 야 너 왜 그랬냐? 야 너 잘 가져왔어요 영상. 그 보니까 재환의 매력이 평소에는 그냥 일상을 봤을 때는 완전 잔망하고 귀엽고 이게 막 하는데 무대가 막 팍. 노래 네. 파워 그러니까. 터지는 게 약간 눈빛도 다르고 제가 그래서 여기에 반해서 그렇게 응원을 했는데 4위를 해가지고 그때 네. 저희가 같이 봤죠. 네. 저희가 시험 기간인데 방 잡고 갔어요. 네. 시험 이틀 전에 학교 근처에 방을 잡아가지고 아 미친년데 처음에 그 단톡에 있을 때 봤던 게 6, 7 여기 중에 이 정도까지 나올 때 김재현이 안 나오니까 얘가 이제 원어 안 볼 거라고 탈덕할 거라고 막 원어 싫다고 하면서 엄청 심으로
캐져 있다가 김재현 4등 되고 미쳐서 한번 하다가 그냥 없어졌어. 어디로 가버렸는지 얘랑 기쁨을 나누고 단톡에서 사라졌어요. 이렇게 한번 하더니 야 이제 나영이 어딨냐? 나영이 어딨냐? 안 나와.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김재현도 좋아하지만 다른 픽 연습생 핑크들도 다 좋아하니까 이제 팬들이 서로서로 화합과 평화롭게 해서 했으면 좋겠네요. 원원을 확 올리자. 네 그렇습니다. 서로 싸우지 말고 네, 맞아요, 평화롭게 맞아요. 덕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마음의 방은 여러 개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 네, 와. 네 너무 잘했어요. 네. 너무 매력적인 사람이다. 그쵸. 아 성공한 것 같아요. 재환이의 매력을 이렇게 알릴 수 있었어. 영업 잘해도 못하겠다. 나중에 마케팅 와, 쪽으로 가라. 그래? 마케팅 사람들 보고 계시면 취업 시켜주세요. 예, 평생 망했어요. 고마워하잖아요.